역시 왕건이야 라고 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장군 왕건을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 바로 아래 직책이자 신하들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시중에 임명을 합니다. 오. 왕건은요 이렇게 궁예가 아끼던 장수에서 명실상부 태봉의 제2의 권력자가 됩니다. 자, 이 궁예가 가장 믿고 국사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건이었던 것이죠. 왕건을 믿는 궁예. 그리고 비록 폭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왕인 궁예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건.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긴다? 그 첫 번째 사건이요. 바로 이 태봉국 최고의 정치 이슈 아지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에는요. 이 아지태라는 이름의 한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지태는요. 굉장히 아첨 잘하고요. 남을 잘 속이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지태는 궁예가 남의 잘못을 아는 것을 좋아한다. 요거 딱 눈치채고요. 궁예의 마음에 들려고 아주 야비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을 모함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궁예한테 고향 사람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고향 사람들, 에? 이거 억울한 사람들 이거 어떡할래? 너무 열받잖아. 네.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아지태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왕건. 왕건이었어요. 왕건. 바로 이 태봉의 2인자 왕건. 이 왕건은요. 사람들이 이 억울한 사연을 들은 다음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해서 아지태를 잡아들여서 추궁을 합니다. 결국 마침내 이 거짓으로 남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라는 자백을 받아내요. 왕건 덕에 모함당했던 사람들 누명이 풀려난 거예요. 바로 이 아지태 사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돌 것 같습니까? 아... 왕건으로 흘렀겠네요. 느낌 오시네요. 네. 느낌 오시네요. 느낌 오시죠? 바로 이 아지태의 자백 사건 이후에 군부의 장교, 궁예를 따랐던 호족들, 지략가들, 학자들 등등 정말 직책을 가리지 않고 궁예를 떠나 왕건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봉의 정치계는 왕건 궁예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거를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왕건 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친왕건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궁예는 갈수록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고 그 궁의 눈에서 보면 왕건 위에 사람들이 모인다? 어? 이거 뭔가 좀 불길하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그렇죠. 당연히 양자 사이의 갈등과 심상치 않은 조짐이 벌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러면서 이 정치 세력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 태봉에 지금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런데요. 이 궁예와 왕건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궁예가 자신의 최측근인 왕건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궁예는 갑자기 왕건을 궁으로 부릅니다. 궁 안에서는요, 궁예가 처형당한 사람에게서 이 몰수한 금은보화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은보화를 하나둘 찬찬히 살펴보던 궁예는요, 갑자기 성난 눈으로 왕건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건한테. 갑자기? 갑자기. 왕건 역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왕건이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요, 궁의 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나의 눈을 속이지 말라. 왕건, 너의 마음을 읽겠다. 관심법 나온 거예요. 관심법 나온 거예요. 자, 궁예는요, 눈을 감고 뒷짐을 진 채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심법을 시작합니다. 자, 생사가 달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어찌할 줄 모르고 엎드려 있던 왕건 앞으로 부탄자루가 굴러옵니다. 부탄자루가 말이죠. 궁예의 측근 최응이란 인물이 붓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최응은요, 떨어뜨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주러 왕건 곁으로 다가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붓을 줍는 그때 왕건의 귀에 아주 빠르게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자복하십시오 라고 빠르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왕건은요, 그 말을 듣고요, 바로 궁예에게 제가 반역을 꾀하였으니 죽어마땅합니다 라고 자백을 해요. 하지도 않았는데. 왕건의 말을 듣는 궁예는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경은 참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금과 은으로 만든 말 한 장과 고삐를 선물로 줍니다. 이야. 그러면서 궁예는요, 마지막으로 왕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이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왕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 아니. 궁의 바로 옆을 지키던 최응, 이런 대신조차도 왕건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아.